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쉬워합니다. 주변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거 약간 구글 번역해놓은 느낌인데 이거? 들어와도 돼? 응. 내가 모르는 나를 네가 발견해줄 수도 있잖아. 아니 뭐 하세요. 저 일단 부끄러워요. 하실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건 뭐 모든, 너는 이걸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눌렀어? 아니죠. 특정 부위에? 특정 부위겠죠. 그거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특정 부위라고 써야지 이거. 아니,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질문인데? 근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그 생각까지 다 보여요. 내가 한 특정 부위로 생각하는 건지 모든 걸 생각하는지 그게 다 그래? 다 평범하대? 그럼요. 형도 그가 뭐 하냐면 도로 가시는군요. 어이씨. 아니 이게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해석이 정확히 안 들어오니까 받아들이겠다라. 이거 뭐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죠, 이건 상대방이 불쾌하면 안 되네. 이게 승일이 형은 이겨야 되거든. 통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만 나는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많아. 그럴까.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죠, 형이. 나? 아닌가? 즉흥인가, 형도? 즉흥적인, 즉흥 안에 계획이 있는 거지. 우린 다 즉흥이었어. 즉흥 안에 계획이 있지. 그러니까 형은 좀 그래도 좀 다른 거지. 왜냐면 너희들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 내가 어디 가면. 진실이 중요하냐? 어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냐? 토론할 때. 승일이 형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공감한 게 확 떨어진다고 나왔어, 진짜. 아니, 승일이 형 공감되기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 그죠? 나는 근데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도 중요한데 이해중으로서 이길 수가 있거든. 그 자리에 내가 토론을 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인데 승일이 형은 비동의. 난 진실이 더 중요해. 이 대쪽 같은 사람이야. 고집아집 집착! 고집아집 집착. 또 있어. 많아요, 얘.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낸다. 상상하냐? 엄청 상상하지. 또 있어!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아니죠. 아니죠. 비동의. 네가 아니지. 아니 우리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른 행동이 더 중요하냐? 협력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냐? 올바름이 결국에 협력적인 자세인데. 그러니까 승희랑 똑같이 야 협력적인 자세가 올바른 행동 아니야? 거의 다 왔어 형 이제. 왔어요 거의. 나 결과 나왔어. 나랑 똑같이 나왔어. 저는 재기 발랄한 활동가예요. 나랑 똑같아? 똑같아. 너 비슷한 경우 있어? 있어. ENFP 이거 좀 찍어도 돼요? 찍어가도 되죠. ENFP 우리 딸이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야. 약간 인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MFP잖아요. 그래? 승일이 형 아싸야? 아야 아싸. 승일이 형 아싸예요?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옷도 가오리핏 좋아하잖아. 가오리핏 되게 좋아해. 네, 아싸. 에너지가 60% 원칙주의 형 이게 63% 이거는 나랑 다르다. 난 여기가 좋은 게 진짜? 같은 ENFP여도 그치 뭐 결이 T가 있고 뭐 그런 건가? T가 있고 A가 있고 A가 있고 난 T타입. 아이디어나 세상을 바꾸다 이거 진짜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자그마한 아이디어도 그렇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ENFP에서 T예요. T형. T. 그러니까 MFP 두 명이 INTP 한 명. 제기랄. 제기랄이네. 제기 발랄한 활동가. 활동가. ENFP T타입입니다. 네. 네. 유형이 몇 개나 있어요? 근데 16개. 저랑 다른 거는 확실히 형이 이런 거 있죠. 아까 여기 신중형, 탐색형 이런 건 좀 확실히 달랐어요. 저는 ENFP T타입입니다. 즐거웠습니다.